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되는데요.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서 사용되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5년에서 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첫 해인 올해 전국 1,420만 5천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 기록입니다. 세종시가 70% 넘게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와 대전, 서울 등의 순이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방침에 따라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영진이었습니다.